If you wanna grab my neck, talk sexy. If you wanna grab my neck, talk sexy. If you wanna grab my neck, talk sexy to me like that. If you wanna grab my neck, talk sexy to me like that. Girl, when I give you my heat, and I need you to push it right back. 먼저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고 시작해 베이스 화장이 잘 먹도록 해줄게요.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모공 브러쉬에 묻혀 얼굴에 펴발라주고 물 묻힌 퍼프로 한 번 더 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서 결자국도 없애주고 커버력도 업시켜줄게요. 그 대신 오늘은 컨실러를 생략해줄 거예요.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프라이머를 바르고 섀도우를 올려주면 확실히 발색력이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섀도우의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눈두덩이부터 애교살까지 소량을 펴발라줍니다. 머리가 붉기 때문에 레드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결을 꼼꼼히 정리해준 뒤 길고 둥글면서 끝이 살짝 각진 눈썹을 그려줄게요. 중간중간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주면서 깔끔한 눈썹을 그려줍니다. 파우더를 사용해 얼굴 전체의 유분기를 살짝 제거해주고 다시 눈썹 끝부분을 그려 비어보이는 부분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살짝 발라 말려준 뒤 눈썹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색조가 붉기 때문에 회브라운색의 쉐이딩을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 외곽은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해주고 눈썹 앞머리부터 자연스럽게 코를 타고 내려가는 코 쉐딩을 넣어줄게요. 코 끝부분은 코가 좀 더 짧아 보일 수 있게 콧망울 바로 아래까지 음영을 넣어줍니다. 입술 아래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고 코 쉐딩한 브러쉬로 이마 부분에 조금 더 쉐딩을 해줄게요. 오늘 눈화장은 이 네이키드 체리 팔레트로 완성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쿨톤을 위한 팔레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 톤 상관없이 누구나 데일리로 쓰기 좋은 톤파괴 팔레트입니다. 코랄 핑크 색상인 주식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 다음에 바를 붉은기를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해줄 거예요. 애교살 부분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톤 다운된 진한 핑크 색상을 눈 안쪽부터 쌍꺼풀 라인까지 퍼트려 발라주고 같은 컬러로 이마 라인에도 발라 좀 더 작아 보이는 얼굴을 완성해줍니다. 저처럼 머리 색상이 붉지 않다면 이 과정은 꼭 안 해줘도 돼요. 눈썹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우펄에 진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 끝부분에서 아이홀을 연결시켜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색이 진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소량을 콕 찍어 발라 여러 번 블렌딩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발릴 거예요. 삼각존도 채워 깊은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쉬머한 연핑크 색상은 손가락 팁을 활용해 눈 가운데 톡톡 발라 입체적인 눈을 만들어주고 얇은 총알 브러쉬로 애교살도 밝혀줄게요. 저는 항상 인조 속눈썹을 안 붙여주기 때문에 속눈썹을 꼼꼼히 컬링해줄게요. 우펄의 진한 브라운 컬러인 프라이버시 색상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체리하면 뭔가 발랄한 느낌이 들어서 눈매를 따라 꼬리가 올라간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때 너무 라인이 길지 않게 0.5cm 정도 빼줄 거예요. 뭔가 눈이 심심해 보여서 아까 이마에 음영을 넣어줬던 핑크 컬러를 사용해 눈 아래 점막 부분에 살짝 발라줬어요. 제가 요즘 너무 애정하고 있는 삐아 마스카라로 속눈썹 위아래 꼼꼼히 발라줄 건데요. 속눈썹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발라주어 컬링력을 높여주고 한 번 바르고 살짝 말린 뒤 덧바르는 걸 반복하여 좀 더 긴 속눈썹을 연출해줍니다.
아래 속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발라줬어요. 레드 색상의 블러셔를 넓은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하여 코 중간부터 양쪽 볼까지 일자로 이어지는 블러셔를 해줄게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색조가 붉었기 때문에 입술은 말린 체리 색상 같은 매트 립스틱을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전체적인 입술색을 살짝 죽여준 뒤 립브러쉬를 사용해 입술 안쪽부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발라줍니다. 마무리로 제가 좋아하는 팬티 뷰티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이마 부분에 T자, 코끝, 입술 산, 턱, 광대, 눈썹 뼈에 발라 신선한 체리 같은 느낌을 더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